안녕하십니까. 미생물은 응용한 미생물 키트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김두현, 유승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에서 동기 및 목표입니다. 과제에서 동기입니다.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면서 농업은 지치고 힘든 산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스마트폰과 ICT 온실을 보게 된 저는 농업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영농창업 컨설팅 동아리에 참가하면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미생물과 저희 창업 아이템인 미니식물 키트와 융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들 목표입니다. 첫째, 수익을 창출합니다. 둘째, 경험을 합니다. 셋째, 증대시킵니다. 과제에서 개요입니다. 미생물이란 유용한 아주 작은 생물을 말을 합니다. 과제에서 시작 현황. 과제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를 위한 관련 뉴스 조사입니다. 환경과 정서적인 안정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미생물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식물 인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제일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동종 유사업체 현황입니다. 가격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리뷰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제수 계획입니다. 월별 계획. 과제에서 추후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자산 계획은 총액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판매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에서 실제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미생물 교육 및 활동을 하였으며,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등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미생물을 사용한 효과적인 방법은 농약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 죽기 때문입니다. 스와트 분석을 해보았는데 강점은 교육이 가능하며 기회로는 미생물에 대한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그로 바탕으로 강화 전략을 세워보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호모의 판매 계획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20대에서 40대 여성, 목표 시장은 SNS 판매, 포지셔닝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호모의 판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피믹스도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도 준비입니다. 미생물 교육, 미생물 배양 받은 사진. 프로젝트 1번 미생물 식물 발화키트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종자를 담습니다. 종자와 미생물을 포장합니다. 흙에 포장을 하고 화분에 포장을 한뒤 포장박스에 포장을 하면 완성입니다. 프로젝트 2번 미생물 반려식물 키트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반려식물을 심습니다. 미생물을 포장을 하고 화분에 포장을 하고 포장박스에 포장을 하면 완성입니다. 프로젝트 3번 친환경 미생물 비료입니다. 미생물을 포장한 뒤 완성입니다. 손익 개선선은 다음과 같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저희 창업 아이템으로 인해 미생물에 대한 가능성과 미생물을 응용하여 미생물 인식 개선 및 홍보, 친환경 농업 생산 가능성, 농창업에 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는 미생물을 배양부터 미생물 연구까지 할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 자금을 조달을 하고, 미생물을 응용해 빅데이터화에 앞서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